템씨, 근데 20대 첫차 사는 거 좀 어떻게 생각해요? 20대 첫차를 사는 거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지양해야 한다. 지향 말고 지양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20대 때는 우리가 돈이 없어. 돈. 돈이 없단 말이야. 남자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서 학교 1년 다니고 휴학하고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고 또 다시 학교 가서 졸업하고 그 다음에 취직하고 어영부영 27이란 말이야. 7, 8, 9일 수도 있고. 근데 무슨 차를 사냐 이 말이야 내 말은. 근데 그때 취업을 했으니까 차를 사도 된다는 거지. 자, 27이라 쳐봅시다. 빠르게 취업해서. 취업을 해봤자 월급이 200에서 250 사이일 확률이 가장 높잖아요. 보통. 근데 이 정도 벌어서 1년 동안 차 없이 모아도 한 1500만원에서 2000만원 모으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불가능하지. 거의 불가능급. 그 정도 모았으면 거의 미친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네, 그 정도 급인데 1500에서 2000만원도 못 모은 상태에서 1500에서 2000만원 하는 차를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너무 무리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는 거지. 그치, 뭐 처음에 1500 모아가지고 1500 다 쓰는 건 그렇지만 약간 경차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 500만원, 600만원에도 뭐 좀 괜찮은 거 가성비 있는 거 살 수 있단 말이지. 그 정도는 사도 되지 않나. 500을 모아서? 모아서 할부 없이. 뭐 500을 모아서 경차를 사겠다. 그러면 내가 오케이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그 사람은 진짜 차가 필요한 거야.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차가 정말 필요한 거거든.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지 않는다는 거지 내 말은. 보통의 사람들은 500이 뭐야? 50도 없어. 근데 2000, 2500 하는 차를 전액 할부로 산단 말이지. 왜냐면 500짜리 그 모닝은 가오가 안 살잖아. 그치. 솔직한 말로. 안 살지. 솔직한 말로 나는 근데 그분들의 입장 이해하는 게 20대 때 차를 사는 이유부터가 뭐냐면은 솔직히 꺼드럭거리야 사는 거야. 꺼드럭거리야 사지 그거 왜 삽니까 솔직히. 근데 모닝으로는 꺼드럭거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치. 네, 모닝을 사시기보다는 1500, 2000 써가지고 좀 더 그럴싸한 걸 많이 사신다는 거지 내 말은. 그리고 일단은 500짜리건 뭐 600짜리건 700짜리건 상관없이 차를 사면은 돈을 모으기가 너무 힘들어. 보통 우리가 월급 한 200, 250 받으면 차가 없어도 돈 모으기가 쉽지 않거든요? 20대 후반에? 20대 후반 되면 이제 보통 친구들도 직장 다 생기고 해가지고 좀 꺼드럭거린단 말이야. 보통은 그전에는 저런 뭐 삼구포차 가서 그냥 안주 하나 시켜가지고 소주만 10병 먹을 사람들도 다들 친구들도 이제 월급 받고 하니까 저런 데 가서 양꼬치도 한번 먹고 또 2차로 저런 좀 그래도 안주 하나에 2만원씩 하는 이자카야도 가고 이런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소비 수준이 높아져 버려. 20대 후반이 돼버리면. 근데 거기서 중고 모닝이 하나 더 생기면은 바로 이제 기름값 나가지.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보험료. 보험료 그 목돈 나가지. 그 다음에 자동차세 나가지. 주차비 나가지. 재수 없으면 사고도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돈을 모으기 힘들다는 거야. 그건 내 생각에는 이게 다 해봐야 지금 계산을 딱 때려봤거든? 근데 한 달에 한 3,40이면 유지가 가능할 것 같아. 유지는 가능하지. 최소한의 유지. 모닝 기준. 그치, 모닝 기준. 그니까 모닝 기준 그 정도 3,40을 써서 내가 이동수단의 자유가 생긴다라면 좀 살 가치가 있지 않나. 왜냐면 20대만이 경험해볼 수 있는 게 있거든, 분명히. 한 달에 3,40 적어 보일 수 있지. 근데 이걸 곱하기 1년을 해본다. 그럼 얼마가 된다? 500. 바로 500이 된다. 이렇게 3년간 시간을 보내면은 상원이는 돈이 없는데 태민이는 통장에 1,500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한 3년 정도, 1,500 정도 차이 난다고 했을 때는 그럼 3년에 1,500. 그럼 그거보다 더 많은 가치가 생길 수 있다. 3년 동안 내 경험이. 그러니까 20대 때 1,500만 원을 더 모으냐 아니면은 1,500만 원 정도 그냥 포기하고 어떤 나의 좀 꺼드럭거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냐? 그렇지. 뭐 진짜 을왕리 놀러를 가려고 해도 차 타고 가면 1시간 반이면 가. 근데 대중교통 타고 을왕리 가진 않는단 말이지. 그렇지. 소카로 가면 되지. 전 가고 싶으면. 그게 또 소카를 빌리다 보면 한 달에 뭐 30만 원 모닝 유지비? 소카로 다 쓴단 말이지. 어쨌든 뭐 그 정도는 쓰면 안 되지. 가끔 한 번 가는 거지. 가끔 한 번.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까먹은 게 있다. 모닝은 내가 2년, 3년 타다가 팔아도 돈을 받잖아, 팔 때. 좀 돌려받긴 하지. 그치. 그게 있으니까 소카는 못 돌려받아. 아니지, 근데 그거는 돌려받을 돈이 다 쳐. 근데 어차피 모닝 있으면 을왕리 두 번 갔고 세 번 가지. 모텔비 15 더 쓰지, 한 번 더 가면. 그 모텔비를 퉁이야. 을왕리를 안 갈 걸 간다니까, 모닝이 있으면. 원래 같으면은 을왕리 갈까 하다가도 아 돈도 없는데 그냥 낮에 그냥 무한대실이나 가자. 무한대실 가서 넷플릭스나 보자 하고 2만 원에 퉁 칠 수 있는 건데 괜히 을왕리를 가가지고 을왕리 모텔비 15만 원 쓰고 조개구이 10만 원 쓰고 안 쓸 돈을 써 어차피. 아 그치. 그거랑 퉁이야. 어차피 퉁대.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거지. 버릇 자체를 애초에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애초에 버릇을. 내가 졸라 금수저면 상관없어. 그치. 그냥 인생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돼. 그치. 근데
27부터 한 30살, 이 실제로 군대 갔다 오고 대학 졸업하고 이제 실제로 남자의 인생이 시작되는 이때 숫자는 잘못 들이면은 평생 간다는 거야 그게. 그때부터 좀 사람이 참을 줄 알아야 돼. 어? 어디 뭐 강릉까지 가야 돼 만약에. 그럴 때 무조건 꼭 내 차를 끌고 가야 된다는 법이 없어. 그냥 좀 흥도 같은 친구 가가지고 야 이따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하고 차 한번 얼어 타고 휴게소에서 그냥 문어 핫바 하나 먹이고 이런 식으로 또 퉁도 좀 쳐보고. 그치 뭐 친구가 차가 있는 친구가 많다라고 하면 그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보통 있어 주변에. 아, 그래? 내가 아니어도 한 명은 있어. 한 명은 있을걸? 한두 명? 그치 그치. 그러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맨날 태워 달라야 돼. 좀 그렇지 않나? 적당히 해 적당히. 가까운 거리는 그냥 버스로 가. 서울 경기도 버스 지하철 널렸어. 다니고 좀 한 번씩 멀리 갈 때 그냥 의도 타 한 번씩. 그 나이 땐 그럴 수 있잖아. 여기서 문제. 내가 만약에 여자친구가 있다. 야 세민아 뭐야 요즘 왜 이렇게 안 좋아? 아 엊그제 판 거 있잖아 모아비. 진짜 친한 친구한테 팔았는데 엔진 경고등에 뭐 DPF 경고등에 아마 지금 난리도 아닌가 봐. 그래서 아마 환불해줘야 될 것 같아.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 그러니까 진짜 좀 차를 확실하게 진단해가지고 팔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을까? 이야! 없긴 왜 없어! 중고차의 상태가 궁금하시다면 자동차 관리의 교과서 인포카를 이용해보세요. 여자친구들이 또 차를 타고 움직이는 걸 좋아하잖아, 사실. 당연하지. 뭐 대중교통 타고 어디 놀러 가자 하는 것보다는 사실 뭐 경차라도 있으면 편하단 말이야. 난 탑차 타고 놀러 다녔거든, 옛날에. 그래서 있으면 훨씬 편하다. 그러면 좀 데이트도 즐거워지고 또 거기서 오는 경험들. 그건 맞지. 뭐 고속도로에서 경치도 좀 보고 이런 것들이 정말 좋단 말이야, 나는. 그건 맞지. 근데 그 20대 후반에 남자가 차가 없는 게 정상이야. 그치. 정상인데 꼭 차 없는 남자는 안 만나는 애들이 있어. 아 맞아. 그런 애들이랑은 만나면 안 돼. 맞아 맞아. 그런 애들이 기본이 안 된 거야. 기본이. 지들도 없잖아. 아 그치. 지들 있나? 있으면 또 살 필요가 없지. 그렇지 그렇지. 보통은 지들도 없어. 지들도 집 없으면서 남자가 집 안에 온다 뭐라 그러고. 그치. 지들도 차 없으면서 남자가 차 없다 뭐라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랑 만나면 안 된다는 거야. 오히려 20대 때는 그 20대 때 할 수 있는 경험이 따로 있거든. 버스 기다리면서 정류장에서 손 호호 서로 불어주면서 정류장 옆에 있는 붕어빵 가게 가가지고 붕어빵 하나 사가지고 나눠 먹고 돈 없어가지고 그런 20대 때만 할 수 있는 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건 고등학생 때 하는 데이트야. 고등학생 때 연애를 왜 공부해야지. 나 공부밖에 안 했어. 연애 안 했어. 아 그래? 어? 20대 때만 할 수 있는 데이트. 나중에 30 넘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돈 좀 모은 다음에 차 사고 뭐 그럴 때는 여자친구랑 차 타고 강릉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하면 되는데 이럴 때는 차 없는 게 정상이란 말이야. 보통은 그냥 다 버스 타고 다니고 지하철역 서로 맞은편에 이렇게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가는데 거기서 안녕 하고 막 이런 게 20대 때 할 수 있는 데이트다 이 말이야. 근데 이게 또 30대가 돼서 이제 직장에서 좀 자리가 잡히고 하잖아. 그러면 사실상 놀러 다닐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들거든. 결혼을 하고 이러면 더 힘들어. 아기를 낳고 이러면. 20대 때 나는 더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파릇파릇하고 예쁘고 체력도 나만 돌고 이때 어디 가가지고 좀 재밌게 놀고 사진도 많이 남기고 그런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기는 해. 그것도 근데 맞긴 맞아. 내가 여유가 있으면 나도 그게 맞는데 내가 볼 때는 근데 이 27세에서 30세 이 구간에 약간 요즘에 유행하는 거 뭐 영앤리치 요런 그 행세를 좀 하다 보면은 아 그럼 큰일 나지. 내가 볼 때 이게 사람이 30 한 2에서 33 사이에 사람이 거꾸라져. 왜냐면 버릇이 너무 나쁘게 된 사람들이 많아. 그때 맞아. 그때 그 추억을 얻는 건 좋은 게 맞는데 이런 거지. 우리가 중고등학생 때 맨날 그 도서관에서 공부만 하고 이러면 무슨 추억이 있겠어. 웅뎅이에 그냥 진물난 추억밖에 없어. 근데 그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자애를 만나고 막 노래방 다니고 당구장 다니고 이런 애들 추억은 많거든. 근데 수능 보고 나가지고 이제 대학 갈 때 되면은 바로 이제 인생 후회하지. 아 나는 그냥 어릴 때는 당연히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가는 줄 알았는데 최소한 내가 뭐 연고대 갈 줄 알았지. 근데 현실은 뭐야? 현실은 시궁창이야. 이거를 깨닫잖아. 19살 수능 보고 나면은 그것처럼 이 27에서 30 될 때도 난 이제 인생 다 끝났어. 나 군대 갔다 왔지. 대학 졸업했지. 뭐 이제 퀘스트 다 끝났잖아. 난 이제 아바한테 뽑아가지고 여자도 만나고 을왕리도 가고 조개구이도 먹을 거야. 사실 그때가 이제 인생 시작인데.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때 모르잖아. 그때 모르기 때문에 그 경험을 즐기고자 나름대로 그 경험을 막 즐기다 보면은 버릇이 나빠져. 차 없으면 못 사는 몸이 되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돈이 없는데도 또 차를 무조건 끌어야 된다는 그게 생긴단 말이야. 한 번도 없기는 쉬운데 한 번 있으면 이제 없이 못 살지. 그렇지 절대로. 차가 원래 그래. 그리고 첫 차로는 아반떼 모닝 끌었었어도 그 다음 차로는 아반떼 모닝 끌겠어? 소나타 끌고 싶어하고 말리부 끌고 싶어하지. 그러면은 벌써 30살이면 소나타야. 33이면 뭐야? 벤츠 BMW 가는 거야 그때. 연봉은 이만큼 올랐어. 세후 기준 뭐 연봉 차이가 50만원도 안 나. 27살 때랑. 근데 차는 막 급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또 33살에 무리해가지고 벤츠 몰고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는데 난 이미 강릉 가고 부산 가고 이런 거는 다 27대 해봤잖아. 그러면 여자친구 어디 가야 돼? 일본 가야 돼.
감 가야 돼. 세부 가야 돼. 어? 근데 요즘 그게 뭐 맞는 말이긴 한데 나는 또 늦바람도 엄청나게 무섭다 생각하고. 아, 늦바람 무섭지. 진짜 나는 안 하고 계속 억압되면서 살다가 갑자기 내가 이제 능력이 좀 생기고 모아놓은 돈도 생겼어. 그럼 이걸로 한 번에 벤츠 BM으로 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나 많이 봤거든. 그게 오히려 더 무섭지 않나?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빚은 없잖아. 그때까지 그나마 모아서 산 사람들은 빚이라도 없다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야. 차 있으면 좋다 이거야. 엄마가 사주면 좋지. 아빠가 사주면 좋지. 근데 차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경험들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이 버릇이 나빠진다 이 말이야. 그냥 콜라 같은 거야. 콜라. 콜라랑 설탕 같은 거야. 콜라를 이제 그냥 입에 다니까 계속 먹다 보면은 나중에 몸이 나처럼 되잖아. 그냥 그런 거라니까. 나는 약간 그래도 20대 후반이면 약간 차사도 괜찮은 나이가 아닌가. 내 밥벌이 하면서 그리고 이게 차를 타고 안 타고는 좀 큰 차이가 있는 게 그 차를 탐으로 인해서 경험들이 내 인생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 이게 약간 어른들이랑 대화를 할 때도 좀 대화가 통하잖아. 그래 뭐 내가 나도 여기 가봤다. 뭐 근데 뭐 농담을 해도 막 이게 세상 경험, 견문이 좁은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을 하는지 몰라.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대화를 할 때 내가 많은 경험을 해보고 많이 부딪혀봤으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통하니까 내가 부장님이라도 내 말 한마디에 더 공감해줄 수 있고 웃어줄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라인을 잘 탈 수 있다. 그렇지. 그런 느낌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 그렇지 뭐 그런데 일정 부분 도움은 될 거야. 그리고 차를 끌다 보면 사실 유지비가 적은 건 아니거든요. 적진 않단 말이지. 할부 없어도 30, 40은 그냥 나가요 무조건. 그치, 그치. 그럼 뭐 이래저래서 한 50 잡고 그럼 내가 고정지출이 50이 생겼어. 그럼 삶의 파이팅이 어떻게 되겠어 없는 사람에 비해서. 나는 무조건 50을 벌어야지만 그 다음부터 내 수입인 거잖아. 그래서 뭔가 추가 수입을 벌려고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서 이걸 좀 빨리 문제없게 만들어야겠다 생각하지 않을까. 난 사실 그랬거든. 그래서 일을 더 열심히 한다? 난 진짜 열심히 했어. 그래서 그러니까 좀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내 뒤에 늑대를 따라오게 한다. 뭐 그것도 이제 맞는 말이긴 한데 10명 중에 한두 명, 두세 명이야. 그렇지. 그렇게 잘 되는 케이스는 보통은 그 빨리 달리기 위해서 뒤에 늑대가 따라오잖아? 잡아먹힌다니까 늑대한테. 늑대가 더 빨라 너보다. 가끔 그 10명 중에 한두 명 나오는 달리기 그 졸라 빠른 친구들은 늑대 때문에 더 빨라져서 이제 기록을 세우는 건데 대부분은 늑대 굶주린 늑대한테 잡아먹힌다고. 그러면 그냥 그때부터는 그냥 힘들어지는 거지. 그치. 다리가 잘리고 시작하는 거야. 이게 이제 뒤로 가면 안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내가 의지가 정말 강하고 난 차가 있으면 훨씬 더 내 삶에 플러스가 될 것 같다. 그리고 나 차를 사고 싶어 미치겠다. 이거 솔직히 한번 차에 꽂히면 이건 안 사고는 배경도 없고 참다 보면 오히려 더 좋은 차를 사야 돼 나중에는. 맞아 근데 진짜 내가 진짜 미치겠으면 사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 내가 미치겠어. 막 눈 감아도 눈앞에 막 차가 지나다니고 맨날 엔카만 보고 있고 막 나 이거는 안 사보고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나는 그런 생각은 있거든. 해보고 후회하는 게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낫다. 맞아. 해보는 게 나아. 그냥 그 대신에 진짜 되진 않겠다 싶은 정도에서는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긴 나. 그리고 요즘은 진짜 월급 뭐 초년생도 한 200만원, 200초반 벌잖아? 근데 그런데 요즘 하나도 못 모은 애들 되게 많아. 많지. 그냥 막 가방 사고. 그치. 막 부족하지 사고. 오히려.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그 월급 얘기할 때 세후 얼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카후 얼마 얘기하더라고. 카후? 카드값 내고 나서 얼마 남냐. 카후 얼마. 카후 연봉이 진짜 연봉이다. 그러니까 250을 벌어도 카후 20이야. 그러면 연봉이 없는 거야. 근데 뭐 300 버는데 카후 200이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많이 버는 거지. 근데 카드 쓰는 사람들 특이 내가 보니까 아무리 많이 써도 일단 그 메꿀 수 있을 만큼만 쓰고. 아 그렇지 그렇지. 내가 만약에 차에 50이 나가 그러고 나서 카드값 나가는 게 원래 200이었으면 150으로 조절을 하더라고. 아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 차값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 남는 거 사고 술 먹는데 돈 다 쓸 바에는 그냥 차라리 사라는 거지. 차를? 그럼 나중에 남잖아. 차가 남는다? 할부 다 갚으면? 좀 웃기긴 한데 근데 이게 진짜 요즘에는 이게 맞는 말이야. 왜냐면 못 모으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진짜.